마늘종 10kg입니다. 10kg를 제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. 단돈 4만원에 10kg 마늘종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한 3cm에서 5cm 간격으로 썰었습니다. 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누렁잎만, 잎사귀만 잘라내고 10kg를 사용할 거고요. 드는 것은 10kg 통 담을 통에다가 소금 소주컵이로다가 10kg에 소주컵이로 7컵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사이다 1.5리터짜리 2병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식초인데요. 사이다병에다 제가 넣었습니다. 식초는 1.5리터짜리 병에다가 식초 한 병, 그리고 소주 두 병, 중에 한 병만 버줄 거고요. 물은 2리터짜리 생수, 하나 반 정도 버줄 겁니다. 여기에 다 들어갈 거고요. 이렇게 해서, 마늘죽 넣고, 소금 넣고, 마늘죽 넣고, 소금 넣고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재료들 버주고, 한 3주 후에 노랗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무쳐 먹으면 되는데요. 꺼내서 무칠 때 고춧가루하고 고추장하고 그리고 양념 넣고 조물락조물락 무쳐서 마늘종 고추장 장아찌 무침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마늘종은 맛있게 먹는 거랍니다. 내가 하는 방식이에요. 엄청 쉽고요. 맛있어요. 영상 찍으며 지금서부터 만들 겁니다. 마늘종 10kg.